안녕하세요. 바지쌤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9시간의 기적 교재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연구실에 와봤더니 책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쁜. 요 표지가 사실 상징하는 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9시간의 기적 듣고 한국사 1등급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지를 만들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시간의 기적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내용상에도 변화가 있지만 봉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지죠. 봉투도 커졌고 그래서 접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항을 펴볼 수가 있어요. 구성을 살펴보면 총 세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책입니다. 본책은 반만년의 역사를 9장으로 담았고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내용을 표시를 해줘서 선생님 수업 시간 내에 진행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본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정근대사는 축소되고 근현대사 파트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대폭 실고 특히나 이번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자칫하면 틀릴 수 있는 근현대사의 어려운 내용들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근대사는 정말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짧은 강의수로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이게 본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수업 들을 때 여기에다가 필기에 나가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이 다시 풀기라고 하는 파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백지 복습할 때 그냥 백지에다가 생자로 써나가면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풀기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수업 들을 때 요거로 듣고 백지 복습은 얘가 대부분이 빈칸이 뚫려있기 때문에 가볍게 요걸로 백지 복습 해보면서 빈칸 채워보면서 복습하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중요하게도 모의고사 4회가 완전히 새롭게 문항이 출시가 되었어요. 문항 개발도 오랫동안 했고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번 수능에 꼭 반드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주제들로 뽑아서 엄선해서 4회차의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냥 수능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해당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올해 교육 과정에서 되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실었기 때문에 해당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적권이고 개념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는 해설지도 같이 나가게 되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선생님은 9시간의 기적을 거의 완강한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들만 따라오시면 되겠죠. 9시간의 기적 다시 본책 내용들 보고 다시 풀기로 풀어보고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마무리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파이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는 1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쯤 많이 지쳤을 테지만 선생님이 지친 여러분들 곁에서 수능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9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짧지만 한국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9시간의 기적 강의에서 만나요.